네, 쇼미더고민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돼서 상담 접수들 적극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내 집 마련이나 또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뭐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사연들 뭐 해결을 온라인을 통해서 해 준다든지 또는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서 뭐 다양한 고민들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뭐 내 집 마련 관련된 이 사연들이 들어왔는데요. 요 내 집 마련돼서 실무적으로 좀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기 위해서 문용희 소장님하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용희 소장입니다.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현실적이고 객관적으로 조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 소장님이 또 저하고도 인연이 좀 깊고 또 실무적으로 다양한 일들을 해결했던 분이시라 오늘 요 사연자 분도 좋은 답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비슷한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연락을 또 주시면은 제가 문용희 소장님에게 또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 마련을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두 군데 단지를 선택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데 강동구에 위치한 상일동 고덕 리엠파크 3단지하고 또 송파 장지동에 위치한 송파 파인타운 3단지 이 두 군데를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두 군데에 대한 특히나 뭐 실거주를 통한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계신데요. 요 두 군데 어떤 답변을 주실지 또 전반적으로 이 해당 단지들에 대한 그 개요들을 좀 읊어보면서 단지에 대해서 또 비교를 하실 수 있도록 시청자들이 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송파 파인 3단지하고 고동 리엠파크 이 3단지 전반적으로 단지 규모 이런 것들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선 그 송파 파인 3단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네. 여기는 이제 2008년도에 준공이 됐고요. 네. 총 625세대로 네. 최고 19층에 네. 84제곱미터, 그러니까 30평대 아파트로 네. 100% 일반 분양한 단지입니다. 단일이라는 거죠, 단일. 단일 평수입니다. 예, 예, 예. 여기가 송파 파인 단지가 네. 1단지부터 13단지까지 했는데 네. 다른 단지 세대들은 임대주택이 포함이 돼서 분양을 네. 했었지만 네. 여기 3단지만은 625세대 전일 세대가 네. 단일 평수로 아. 100% 일반 분양한 세대가 송파 파인 3단지입니다. 단일에 그 다음에 100% 일반 분양, 뭐 그게 이제 특징인 거네요. 그렇죠. 네. 2008년도에 이제 준공이 네. 났고요. 네. 지금 뭐 2024년도니까 네. 한 20년 조금 네. 됐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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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정도. 네. 그리고 고덕 리에파크 3단지 같은 경우는 네. 2011년도에 준공이 됐고요. 네. 여기는 이제 총 세대 수가 2,283세대입니다. 넓으네요. 네. 총 41개동으로 되어 있고 네. 이제 서울시에서 네. 이제 가장 큰 혼합 단지로 장기 전세라든지 국민임대주택 네. 일반 분양이 이제 혼합된 네. 이제 서울시에서 가장 큰 혼합 단지로 공급됐던 아파트입니다. 네. 서울 주택 도시공사가 공공주택 지구로 시행했고 네. 이 지역 이 고덕 리에파크 3단지의 약간 특징은 그때 당시에 네. 이제 지상에 주차 없이 네. 이제 쾌적한 단지로 조성을 하였다라는 게 좀 네. 장점인 아파트 단지입니다. 네. 두 단지가 지금 뭐 매매 시세라든지 전세나 임대 동향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비교를 해주시면은. 이분이 내 집 마련할 때 좀 자금이 좀 모자르다 그러면은 전세를 활용한다든지 또는 월세를 줘서 이렇게 매입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전세나 뭐 매매 동향들은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우선 뭐 현재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네. 지금 송파 파인 3단지 같은 경우는 네. 매매 시세는 지금 현재 약 11억에서 12억 선 정도 되고 있고요. 네. 전세 시세는 약 6억에서 7억 정도로 네. 전세가율로는 이제 한 55% 정도 수준의 네, 네. 지금 전세가율이 되고 있고 네. 매매 시세는 11억에서 12억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성이 그 정도 돼 있다. 그리고 네. 고덕 리에파크 3단지 같은 네. 경우는 지금 현재 84 전용 기준으로는 네. 8억 5천에서 9억 네. 5천 정도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네. 네. 전세 시세는 약 4억 9천에서 네. 5억 5천 정도로 이것 또한 지금 55% 정도 전세가율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세는 그렇고 이제
그 집값이 빠지는 경우들도 있고 집값이 올랐을 때도 있잖아요. 뭐 소위 말하는 그 최고가 시세 이런 것들도 있었을 텐데 그때 당시는 금액이 한 얼마 정도까지도 갔었죠? 지금 우선 송파파인 3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부동산 이제 급등기를 겪었었잖아요. 네네. 2020년, 21년, 22년도에 엄청 올랐죠. 굉장히 뭐 네. 여러 가지 부동산들이 네. 뭐 청약도 엄청 많이 들어오고 네. 네. 뭐 젊은 세대들이 집도 많이 살려고 연끌 그렇죠. 투자도 많이 하고 했었을 네. 때는 그때는 이제 송파파인 3단지 같은 경우는 약 15억 정도까지 이제 네. 최고가가 네. 그 정도로 형성이 됐었고요. 네. 고덕 리에파크 3단지 같은 경우는 약 12억에서 13억 정도까지 시세가 네. 형성이 되었었던 네. 곳입니다. 네. 여기 그 단지들 이제 비교들 할 때 내 집 마련하기 위하면은 뭐 아까 급등기 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결국은 내 집 마련이라는 그런 목표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자기 자산 가치 올라가는 것도 기대를 해보잖아요. 이 단지들의 뭐 특징이나 뭐 장점, 뭐 호재 뭐 이런 것들도 있으면 좀 설명을 주시겠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내 집을 마련한다라는 건 내가 이제 거주를 하면서 이제 몸테크 한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 내가 거주도 하면서 네. 자산도 좀 증식하면 그렇죠. 좋은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따져봤을 때 이제 뭐 서울에는 뭐 많은 아파트가 있지만 네. 이제 질문자분께서는 지금 이 송파파인 3단지와 고덕 리에파크 3단지만 네. 놓고 비교를 했을 때 네. 지금 84제곱미터를 놓고 비교를 하시는 네. 것 같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지금 가정이 있거나 이제 자녀가 있는 분이실 네. 것 같은데 우선 송파파인 3단지 같은 경우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선 특히 이제 학군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 아파트를 사려고 할 때 네. 이제 황금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죠. 그렇죠. 우리가 아파트가 이제 부동산에서 가장 좀 큰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데 네. 이 황금성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이제 황금성을 네. 따질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재건축을 했을 때 이제 네. 사업성이 있고 네. 그 다음에 학군이 네.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냐 그리고 뭐 개발 호재라고 하죠. 뭐 교통 호재가 있든지 네. 뭐 개발 호재가 있다라든지 네. 뭐 이런 부분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여기랑은 좀 여기 단지랑은 좀 관련이 없지만 이제 절대 불변의 법칙이 통하는 네. 뭐 한강 조망이 영원이 되냐 네, 뭐 이런 그렇죠. 거에 따라서 이제 황금성이 네. 좋다 나쁘다라고 그렇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네. 우선 지금 84제곱미터 지금 네. 송파 파인 3단지라든지 네. 고덕 리에파크 3단지만 놓고 봤을 때는 학군지를 좀 더 많이 본다고 생각을 할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네. 지금 송파 파인 3단지 같은 경우는 송파구 장지동에 위치하고 있고 네. 주변에 이 바로 아파트 인근에 문현초, 문현중, 문영 고등학교가 위치하고 네. 있습니다. 초중고가 있네요. 그렇기 네. 때문에 한번 이제 이쪽에 이사를 들어오시게 되면 계속 고등학교 때까지 자녀가 커 나갈 네. 때까지는 딱히 이제 이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네. 그런 좀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뭐 그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제 가든파이브라든지 네. NC백화점 등 이제 주변에 편의시설 인프라도 네. 굉장히 좀 잘 갖추어진 곳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고덕 리에파크 같은 경우도 뭐 학군이 나쁘지 않다라는 건 네. 아니에요. 이쪽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강명초등학교라든지 네. 강명중학교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교통 같은 경우는 이제 5호선 강일역을 네. 좀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좀 호재를 좀 말씀드리자면 네. 송파파인 3단지 같은 경우에 제가 네. 1단지부터 13단지까지 송파파인 단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3단지만 아까 일반 분양했다고 네, 맞아요. 100% 네. 일반 분양 네. 84제곱미터 네. 단일평수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재건축을 했을 때 좀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이 송파파인 3단지는 네. 이 13개 단지 중에서 네. 지금 리모델링 사업이 좀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호재네요. 예, 리모델링 사업이 지금 2023년도 6월에 네. 리모델링 추진위가 이제 모집이 돼서 네. 사업 설명회를 한번 진행을 했었고요. 24년도 1월에는 사업 협력업체 입찰공까지 지금 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지금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 속도가 굉장히 좀 빨리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네. 지금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좋고 리모델링 되면 이제 새 네. 아파트를 또 받기 그러네요. 때문에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이제 자산이 좀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네. 그런 호재가 좀 적용하고 있는 곳이 네. 송파파인 3단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고덕 리에파크 3단지도 호재가 있습니다. 네. 지금 뭐 5호선 강일역이 있지만 지금 네. 9호선 4단계 연장 사업 네. 중에 하나인 네. 그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네. 지금 강일역 다음에 네. 이제
가칭으로 샘터공원역이 고덕 리앤파크 3단지 앞에 네. 지금 조성될 예정이라 네. 교통적인 면에서도 지금 고덕 리앤파크도 호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호재는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판단을 이제 그 교통이냐 아니면 리모델링이냐 요거에 대한 그 비중도 또 호재 그 영향력이 어떤지 이런 부분들도 좀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 보통 이제 시세들 파악하고 네이버라든지 뭐 여러 그 플랫폼들을 활용을 해서 이런 것도 동향들은 파악이 가능한데 또 실무적으로 또 접근하면은 뭐 다양한 뭐 변수들도 있고 또 리스크도 있고 하잖아요. 단점들도 존재하고 여기 그 단지들의 뭐 단점이라고도 좀 체크를 해 주셔야지 실거주 하시는 분들 또 네. 앞으로 이 단지 말고 아 그럼 이 단지 말고 다른 대안을 좀 찾아볼래 라고 하실 수도 있거든요.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이제 송파파인 3단지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제가 송파구에 지금 네.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송파구 쪽을 잘 알고 있는데 우선 송파파인 3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학군도 좋고 네. 뭐 주변에 인프라도 좋다고 했지만 굳이 단점을 하나 꼽자면 네. 좀 약간 이제 교통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지하철역까지 네. 거리가 조금은 좀 걸어서 좀 이동을 해야 되는 약 10분 정도 안쪽으로 네. 이제 걸어야 되는 좀 그게 좀 단점이지 않나. 다른 생각. 노선보다 좀 8호선이 좀 약한 거. 그렇죠. 뭐. 8호선이 이제, 예, 그렇죠. 8호선이 네. 조금 이제 뭐 강남 쪽이나 이쪽을 네. 뚫고 가는 게 아니라 네. 저 왜 오른쪽 이제 별내 그러니까. 쪽으로 빠지는 그러니까. 노선이다 보니까 네. 뭐 그럼. 잠실 쪽까지는 지나가지만 네. 네. 그래도 일단 지하철 교통적으로는 일단 좀 도보로 이용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고덕 리앤파크 3단지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서울시에서 가장 큰 혼합단지로 이제 그 장기전세 국민임대주택 일반 네. 분양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 근데 여기가 지금 지상주차 없이 쾌적한 단지로 조성을 하였다라고 했지만 네. 좀 최근에 좀 여기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하주차장 출입구 단지 조성 당시에 이제 출입구 높이 기준이 2.3m로 원래 보통 기준점인데 네. 2.2m로 조성되어서 지금 대형 차량이 좀 진출입이 좀 불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 대형 차량이 이 지상에 이제 무단 주차를 하고 네. 있어서 입주민들에 대한 이제 통행 안전이라든지 네. 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안전 사고 또한 좀 우려된다라고 뭐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네. 지금 이미 뭐 네이버나 이런 거 검색해 보시면 뭐 네. 이미 뭐 국회의원들도 이쪽에다가 이런 발언들을 네. 좀 이 부분을 좀 서울시에서 네. 아까 서울시 주택도시공사가 공공택지지구로 네. 시행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좀 빨리 해결하려고 네. 지금 노력을 네. 하고 있다라고 네.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좀 자녀를 둔 네. 가정이 있는 네. 집안 같은 경우는 네. 차량이 이런 대형 차량들이 그렇죠. 지상에 주차가 돼 있으면 네. 좀 안전이랑 또 직결되는 문제가 네.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조금 지금 현재 해결돼야 될 문제점이 아닌가. 이것만 좀 해결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우수한 단지라고 생각이 네. 들고 있습니다. 네. 대형 차량으로 뭐 사고라도 나고 한다라면은 특히나 뭐 아까 내 집 마련 하면서 젊은 그 자녀들을 키운다면 좀 안전에 위험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짓는 아파트들을 보면은 지상에는 거의 뭐 차가 없는 그렇죠. 뭐 그런 아파트들을 만드는데 이런 사고에 대한 거는 정말 좀 단점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소장님께서 볼 때는 결국 이제 뭐 전반적인 내용을 다 주셨는데 본인이 송파사로서 뭐 가점을 줄지 안 줄지도 모르겠지만 이 송파 파인 3단지하고 고덕 리앤파크 3단지 이 둘 중에서 그 어떤 쪽에 이제 손을 좀 들어주겠냐, 어느 쪽을 좀 그 질문자에게 또 사연자에게 답변을 주고 또 결론을 내려드리겠어요? 뭐 정답은 없겠지만 이제 네. 뭐 제가 직장이 강동구에 있으면 당연히 강동구가 좀 더 직주 근접이니까 네.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네. 뭐 송파에 있으면 송파니까 네. 직주 근접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선 아파트는 황금성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네, 네. 입지를 보거나 이제 투자를 네. 하거나 이제 거주를 할 목적이신 거면 황금성을 좀 잘 따져본다고 생각했을 때는 네. 저는 송파파인 3단지가 지금 리모델링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고 시세도 지금 약 3억 정도 두 아파트가 차이가 나거든요. 네, 최고 네. 옛날 부동산 급등기의 시세와 지금의 네. 시세로 따져봤을 때도 네, 네, 네. 한 약 2, 3억 정도의 시세가 좀 차이가 나고 있는데 네. 리모델링이 당장 눈앞에 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보여지는 투자 가치가 좀 큰 송파파인 3단지가
고덕 리엔파크가 나쁜 아파트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저라면 송파파인 3단지를 좀 더 고려를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네. 굳이 이 정도 시세의 아파트에서 고민을 한다라고 하면 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가 있고 네. 굉장히 많은 도시 기본 계획들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좀 더 이제 저희 전문가 분들을 통해서 상담을 받아보셔서 네.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를 좀 더 말씀을 해주시면 더 네. 적극적인 상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에 정말 그 많은 아파트들이 있고요. 또 아파트가 될 만한 그런 상품들도 있죠. 뭐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상품들도 있고요. 또 지금은 조금 뭐 시설이 열악할지 모르겠지만 또 부동산에 대한 그 가치 뭐 이런 것들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아파트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그 잘 상담을 고려를 해보셔서 좀 투자의 방향들 또 내 집 마련의 방향들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거 사실 인생에서 집을 사는 거는 뭐 여러 번의 그 기회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뭐 나쁘다 안 좋다 약간의 비교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진짜 선택을 할 때 정말 진중해야 되기 때문에 수억이 오고 가고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알고 싶다 또 실무적으로 풀어나가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 더 궁금하다라고 하시면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은 우리 문용희 소장님하고 직접 연결을 해서 고민에 대한 그 사연들 좀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쇼미더 고민 고민 사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